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추석 전에 다시 만나자며 광주시와 무안군의 3자회동을 제안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무안군의 입장 변화 없이는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선택과목 수업을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도록 한 연계교육 과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절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탁구대표팀의 신유빈 선수가 경기 도중 납작복숭아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잡히면서 경북 의성군에서 재배하는 납작복숭아도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무안군이 모여 광주군공항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실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전라남도가 추석 전에 다시 3자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무안군은 만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고 광주시 역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3자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날 무안공항 복합도시 공동개발과 1조 원 지원금 등 광주 전남의 제안은 모두 거절됐습니다. 민군 통합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경청했으나 무안군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만남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나는 등 빈손회담 비판해봤던 차 일주일여 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기한까지 정해 3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9월 추석절 이전에 한 번 더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담 개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다시 3자회담에 참여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산 무안군수는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제안이 설득력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광주와 전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입장 그대로인 겁니다. 광주시는 무안군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3자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나더라도 무안군이 입장을 정확히 알리도록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는 무안군민을 직접 설득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안군의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에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답답함과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피로감도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계속된 폭염에 많이 지치시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 경보가 계속해서 해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열대야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신안 가거도와 여수 거문도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8도 안팎으로 밤사이에도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지날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가량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5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35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 가량 높게 예보됐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강의실에서 특별한 경험과 함께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기관들이 만든 꿈 키움 캠퍼스 덕분인데요. 고난도의 실험부터 1:1 악기 레슨까지 고등학교 교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를 미리 만나보며 꿈을 찾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교 실습실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가 울려 퍼집니다. 아다지오는 또 뭐죠? 느리게. 역시 느리게 해서 느리게 시작해서. 1:1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름 아닌 고등학생. 평소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를 지역 대학과 연계해 수강하는 정규 교육 과정인 꿈 키움 캠퍼스에 참가한 겁니다.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이 시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도서 지역이라든가
작은 소규모 학교들 학생들이 지원해서 그런 과목들을 받을 수 있게끔. 물리학 등 전문 과학 실험부터 건축과 패션 디자인, 체육과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대학으로 온 학생들은 평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접하던 화학을 직접 실험을 하며 이해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웠던 실험이라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직접 실험을 하니까 자세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것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웹툰과 방송 기획 등 자신이 꿈꾸는 진로와 맞닿아 있는 수업에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방송을 해야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라서 그것에 대해서 되게 흥미도가 처음에는 높고 그리고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이번 여름방학 꿈키움 캠퍼스를 통해 정규 교육 과정인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점수를 인정받게 될 전남 지역 고등학생은 모두 320여 명. 전남도 교육청은 지역 대학과 기관의 전문 인력과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광주시 소속 선수단 5명에게 투혼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격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 시장은 메시지에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여름, 지치고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 큰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시 소속으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는 근대 5종의 전웅태, 펜싱의 강영미, 유도의 이혜경 등이고 이 가운데 이혜경 선수는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절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동교동 사절을 국가 차원에서 매입해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 대통령의 가옥이 문화재로 선정돼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최근 신임단장이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취임 일성으로 광주를 AI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진 신임 단장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광주를 AI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일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30년 전에 인터넷이 이제 세상에 처음 나와서 막 쓰이기 시작할 때 정부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광케이블망을 깔고 그게 이제 중요한 기반이 돼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산업들, 많은 서비스들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강국이 되고 또 이제 정보통신 강국이 되는 그런 우리가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대상으로 그런 또 한 번의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광주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실증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됐죠. 주요 역할 그리고 앞으로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학습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그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또 중요하죠. 컴퓨팅 파워를 줘야만이 네. 모델이 학습하게 되니까 일단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붐 때문에 인공지능 칩셋 가격이 천정부지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의 칩셋을 확보해서 그걸 이제 AI 학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네. 이런 부분은
뭐 국익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를 AI 실증 도시로 만들어보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시민들이 느끼는 AI 서비스가 적용되는 시점이라든지 사례, 그리고 네. 앞으로 광주는 AI와 함께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광주인 호수에서 로봇을 투입해서 그 호수에서 리디 맵을 만들고 수질을 관리한다든지, 또 광주 이제 쌍암지에 AI 자율 수상 로봇을 운영해서 포트에서 녹조를 이제 제거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금남 지하도 상가에서 자율 로봇을 운영해서 뭐 수질이나 먼지, 화재, 에너지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동안에 1단계 사업에서는 주로 인프라 구축, 네. 대규모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또 이제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이제 2단계 사업에서 꼭 반드시 이제 보완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실증할 수 있는 체감 형태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 AI 산업 융합 직접 단지 사업. 그동안의 이제 성과와 과정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일 텐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AI 사관학교, 또 AI 융합대학원, 대학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만든 그런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기존 직종에 있는 분들이 AI를 공부해서 네. 다른 직종으로 AI 중심의 직종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아, 광주가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6,000명 정도 이상의 AI를 공부하신 분들이 배출된 상황인데, 네. 창업인, 뭐, 저는 창업을 종합예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사업단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창업 캠프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서 그래도 상당한 성과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그것도 뭐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성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시하고 저희 본사 MBC하고 네. 그리고 LG AI 연구원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AI라든지 XR 분야의 협력을 진행한다고 네. 하던데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역할에 있어서 우리 사업단은 네. 어떤 일들을 하고 네. 어떤 걸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너지를 만들기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MBC는 상당히 많은 그 영상 컨텐츠들이 이미 있잖아요. 네. 또 LG의 AI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매단되는 초보대 AI를 개발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또 이제 광주시에서는 또 인공지능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가 있는 조합이니까 세 개가 합쳐지면 네. 정말로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조합이다. 음흠. 예를 들면 영상 컨텐츠를 잘 AI 트레이닝을 통해가지고 쉽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좀 멀티모달리티라는 또 개념이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영상과 언어, 또 뭐 영상과 또 다른 어떤 모델리티가 합쳐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행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박수를 일단 쳐드리는 입장이고요. 또 사업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광주 전남의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최근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가 광주는 1년 전보다 3.8%, 전남은 6.1% 감소했습니다.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도 광주는 14.1%, 전남은 25.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탁구 국가대표팀 신유빈 선수가 경기 도중 틈틈이 간식을 챙겨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죠. 특히 납작복숭아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잡히면서 덩달아 경북 의성군에서 재배하는 납작복숭아도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문화방송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살의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이 경기 중간중간 기력 보충을 위해 간식을 먹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혼합복식 동메달을 따낸 경기 직전에 먹은 납작복숭아. 방송 이후 국내 생산지 중 한 곳인 의성군 농가에도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먹음으로 해서 지금
찾는 분이 많아서 지금 서울에서 좀 많이 발주가 많이 늘어서 지금 많이 올려놓으려고 하고. 둥그런 일반 복숭아와 달리 납작하게 눌러넣은 것처럼 생겨서 납작 복숭아로 알려진 거반도 품종. 원래 우리나라보다 여름이 건조한 유럽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라 습기에 약하고 껍질이 얇다 보니 재배가 까다로워 생산 농가 자체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의성 지역 농가가 10여 년 전 초창기부터 거반도 재배를 시도했고 최근 특이한 모양과 높은 당도 또 유럽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과일로 판매량이 늘면서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성군은 경북에서도 660헥타르 면적의 복숭아 주산지인데 비교적 강우량이 적은 재배 조건과 농가의 탄탄한 기술력이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뒷받침한 겁니다. 의성은 이게 지리학적으로 토양이 이 화강암이기 때문에 이게 게르마늄이 많아가지고 이 당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비가 좀 적게 와요. 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잦은 폭우와 병충해로 납작 복숭아 같은 인기 과일도 몇 년 뒤에는 재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성 농업 현장에서는 복숭아를 이용한 병조림, 잼 같은 가공식품을 생산해 판매 경로를 확장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애견 유치원에 맡긴 반려견이 이빨이 빠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반려견 주인은 해당 업체를 고발했고 애견 유치원 측은 훈육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MBC 경남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한 애견 유치원. 직원이 포스트잇 떼내기 놀이를 하기 위해 먹이로 반려견을 유인합니다. 하지만 포스트잇을 얼굴에 붙이려 하자 반려견은 몸부림을 치며 달아나려 합니다. 몸부림이 심해지자 직원은 반려견을 다리 사이에 끼워넣고 깔고 앉듯이 제압합니다. 제압은 10분 이상 계속됐습니다. 반려인은 이 과정에서 반려견의 이빨이 빠지고 배변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반려견이 놀이를 수차례 거절한 행동을 보였는데도 강압적으로 진행한 학대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입학 상담 때 반려견의 나이가 10살인 노견이고 접촉에 예민해하며 성인 남성을 무서워한다는 점도 알렸다고 말합니다. 자기 태어내 말로 할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도망가는 게 최후의 수단인데 끝까지 잡고 오거든요. 치아 확인할 때도 끝까지 이쪽 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질질 끌고 오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애견 유치원 측은 이전에도 무는 행동이 있었고 실제로 직원의 손이 물렸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을 무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훈육이나 행동 교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질했을 때 바로 이제 분위기 들어가야지 분위기 되는 건데 입질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훈련한지 빨리 자극을 못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물단체는 반려견 미용실이나 유치원에서 학대나 과도한 행위가 잦아지고 있다며 반려인과 함께 애견 유치원을 공동 고발했습니다. 훈육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거기는 유치원이고 동물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훈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유치원 측은 동물단체가 SNS에 올린 영상은 자극적인 것들로만 짜깁기를 했고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면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오늘 역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시단 가거도와 여수 거문도에서는 밤새 최저기온이 무려 28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 25도를 웃돌면서 밤에도 더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 예보돼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현재 하늘 깨끗하게 드러나 있고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35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예보됐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 34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33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